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수풀이 영상인데요. 네. 오늘은 나이랑 네. 성별만 네.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1992년생이십니다. 1992년? 네, 일단 동선 받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92년생이면 올해 33살. 임신생? 원숭이 때인데, 일단은 공수를 받는 거는 이 사람이 초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은 사주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때가 지금 풀린 지 올해 33살쯤 된 거니까 3년 전부터 운때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주를 보니까 한겨울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한 그런 산이 보이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겨울에 산이 우리가 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이잖아요. 고독수가 깊은 사람 간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런 이제 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사주가 또 어느 정도 한량 사주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산이다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이제 이산 자체가 깊고, 그쵸? 아무것도 찾지 않는 산이다 보니까 이런 산들은 대부분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게 돕니다. 왜냐면은 그 산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좀 알기 위해서는 막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딱 그래도 초년부터 역마살의 운기가 강하게 드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엄면히 화려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마치 제가 볼 때는 직업적으로 개그맨이 아닐까 할 정도로 언어적인 부분에서 특화된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전체적인 흘러가는 운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초년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운때고요. 중년부터 좀 풀리기 시작해서 말년에는 다시 좀 고독수가 드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3살이신데 지금이 제일 정성기이신 것 같아요. 30대에 제일 좋은 운이 들어오고요. 40대 중반까지 이 운이 어느 정도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40대 중반부터는 조금 점점 접어드는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주가 그래도 마음이 참 착해요. 말년, 중년 말년에 자선 사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그런 부분으로 되돌려주는 덕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 참 좋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근데 이제 한 번씩 망신수가 드는 그런 운기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망신수가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어설프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산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아자아자 걷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아, 막 잘했다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망신수가 드는데 오히려 그 망신수로 인해가지고 덕망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특히나 올해 문서운, 상운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문서운 쪽으로 뭔가 집을 이렇게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를 산다던가 자기 명의의 뭔가 재산이 불어나는 운기도 있고 상의 운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사주 자체가 남자의 사주이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좀 고독수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연애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주는 연애를 하면은 내 일사가 잘안 풀리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자기가 커리어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솔로 활동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고독수가 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결혼이 엄청 늦겠네요. 이 사람은 결혼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마음에 그런 상처가 깊은 사주다 보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이 사람이 금방 왔다가 또 떠날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이런 느낌이 강한 사람이라서 생각보다 뭔가 자기의 곁을, 뭐 주변에 어느 정도까지는 친구 사이는 이렇게 많이 두겠지만 지인들은 큰 마음의 곁을 두는 사람은 가족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천생의 배필의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령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네. 연예인들이잖아요. 이분도 고민의 사주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지금처럼 활동을 하게 될까요? 뭐큰탈 없이? 근데 이 사주가 중간중간에 좀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게 3년이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이 또 공백기를 가지고, 2년 잘 나가다 또 6개월,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요런 형태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가 거의 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건태? 쉬어가는 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